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행하다 보면은 그 지역을 기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면이 남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걸어야만 보이는 동네 구석구석을 발견하는 재미가 꽤 쏠쏠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람결을 따라 자연의 색채를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야, 좌를 둘러봐도 초록, 앞에 전방을 봐도 초록, 우를 돌아봐도 초록, 온통 산이 초록 짙푸른 녹음으로 우거졌습니다. 야,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함안군입니다. 오늘은 함안군에 숨어 있는 자 비밀과 매력을 찾아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대마갱길 이렇게 출발합니다. 레디 고! 아라가야의 유서 깊은 역사와 찬란한 자연이 불러내는 매력적인 구장 경남 함안. 이 계절별 지역별 특유의 매력이 가득한 길이 연결돼 있어서 계속 머물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1년 중에 언제 방문해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빼어난 절경을 선사하는 곳, 함안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입곡 군립공원입니다. 이 초록빛 파도가 넘실거리는 지금도 존재감 제대로 발휘하는 것은 단연 단풍이다. 여기 단풍은 다른 곳하고 다른 게 여기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해 보면은 단풍이 가물면은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해에 와도 단풍이 예뻐요. 입곡 저수지를 중심으로 연결된 입곡 저수지 둘레길 약 4km 구간이지만은 뱀처럼 끝과 끝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울창한 나무숲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곳곳에 사진 촬영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제가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비밀? 예. 뭐예요? 이거는 함안에 계신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 이 저수지가 위에서 보면은 한반도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 출렁다리가 보면은 한 38선 부근쯤 되게끔 보인다고 할까? 아~ 네. 이 곡은 우리가 자연 환경도 즐길 수 있고 예. 내가 즐거운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먼저 시간 코스에 따라 입곡 저수지를 횡단하는 무빙 보트. 도심에서의 속도가 아닌 자연의 속도에 내 몸을 맡겨보면은 꽤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시원하고 한여름에는 참 이거 요요자죠. 야, 그런데 아까부터 보니까 왜 하늘에 무슨 이런 전기줄이야? 뭐 저게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 공중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용수설입니다. 공중에서 사이클을 완전 서커스인데 그럼? 그 옛날에 서커스 하면 공중에서 탔는데. 무빙보트는 이렇게 잔잔하고 조금 조용하게 즐기실 수 있으면 예. 위에는 짜릿하게 예, 즐기실 수 있는 이용시설입니다. 한번 타러 가보시겠어요? 나이 제한 없으시고 두발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두발 자전거? 예. 타기만 하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 그렇죠. 최근에 입곡 국립공원에서 짜릿한 인기몰이 중인 스타를 만날 시간입니다. 입곡 저수지를 하늘에서 가로지를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인 안전장비 완벽하게 갖추고 탑승 준비 완료! 근데 자리가 두 석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타실 수 있도록, 탈 수 있도록. 예, 만든 이용시설이고요. 예. 지금 전기 모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전기 모터로 돌아가고 있어서 페달은 따로 굴릴 필요가 없으세요. 설명 끝! 드디어 제가 출격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다녀올게요. 제 발 아래가 11m라고 해서 긴장을 좀 했는데 저 인사하는 저 여유 좀 보세요. 단순히 스릴만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천천히 주변 경관을 눈에 담을 수 있어가지고 입곡 군립공원이 자랑하는 풍광을 원없이 담아왔어요.
이야, 사색과 함께 다이나믹하고 이게 즐길 거리가 많아가지고 아주 좋아요. 아주 일단 코치가 좋아서 좋았어요. 함안여행 출발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는 올봄에 전국 관광객을 단번에 사로잡은 명소 강나루 생태공원입니다. 화려한 자태와 향기로운 조화를 뽐내는 이 작약에 그대로 반해버렸지 뭐예요. 왜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와, 오늘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전 이렇게 넓고 이게 수만 평의 이 작약 단지를 이룬 것은 처음 봤어요.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 그냥. 달콤하고 그윽한 작약 향기를 만끽하고 있는 그때 이 멋진 작약 꽃단지에서 오카리나로 연주하시는 분이 계시네.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자주 오시면 이 넓은 단지에 작약만 아주 좀 펼쳐져 있는데 올 때마다 소감이 뭐 다르지요. 너무 이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약간 더 피어가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저는 이런 꽃단지를 자기야 꽃단지 처음 봐요.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사진 찍을 맛도 있었던 자기야 꽃밭에 이어서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유년 시절의 추억이 초록빛 물결로 인사하는 청보리밭이 끝없이 펼쳐지네요. 이 청보리밭 수평선에 반멍하기도 좋고 천천히 걷거나 자전거 타고 봄바람 맞으며 이동하는 것도 꿀팁이죠. 사실 이런 길이라면 하루 종일 걸어도 지루할 틈이 없어요. 다음 장소는 들어서자마자 이게 옛날 폐교를 이용한 공간인데요. 농작을 만들었어요. 이야, 이 꽃도 하나하나 아주 귀한 꽃들만 다 여기 심겨져 있네. 얼마나 잘 갖고 왔는지. 아유,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야,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풀을 뽑고 있었고요. 예. 여기는 지금 알리움이고. 네, 예, 알리움. 그다음에 점은 아이리스 붓꽃들입니다. 아이리스 종류구나. 예.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꽃이에요. 하나하나가? 예. 야, 꽃들. 이게 만 개면 기가 막히겠는데. 그렇죠. 지금 좀 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 지고 있어요? 예, 지금. 색깔이 푸르다가 이제 변한 겁니다, 이게. 붓꽃도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저쪽하고. 아주 예쁘다. 아니, 이렇게 정성 들여서 언제부터 이걸 갖고 오셨어요?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2년 반 정도? 예. 2년 반? 예. 제가 스트레스로 이제 좀 공황장애를 알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골에 한번 와본 적이 없는데 예. 그 농사나 이렇게 꽃을 가꾸면서 이렇게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폐교를 임대를 해서 폐교 임대해서? 이 대산 초등학교를 교육농장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그야말로 자연의 순리를 지키면서 치유를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운동장 부지에는 텃밭과 정원을 조성했고 도자기와 목공예 등 다채로운 농촌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체험 재료도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잔뜩 기대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뭐 누구든지 쉽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 이거는 간단한 아니면? 수업이라서 예.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섞으셔갖고 골고루 먼저 섞어주세요. 예. 이게 섞은 거를 요 가운데 물이 이제 고일 수 있을 정도로 예. 예. 만들어 주시고 물을 한 컵만? 아니요. 그럼. 물을 다 붓지 마시고요. 한 반 정도 부으셔 갖고 우선 이렇게 반죽을 해 주세요. 와, 이걸 다 붓지 말고? 예, 예, 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하면 그렇겠네요. 예. 손의 감각도 살아나고 예. 예. 애기들 좋아하겠어요. 예, 예. 애기들이 많이 오지요. 예, 예. 학생들 또 그 어르신들도 이런 거 이제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시면 예. 손 운동도 되고. 그렇죠. 예. 어른들한테는 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 옛날에 난 떡 만들 때 이렇게 떡을 만들었다 이놈들아.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가 마시고 남은 커피 찌꺼기가 재료가 되어가지고 더욱 의미 있었던 작업 화분 만들기였어요.
자, 이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예, 완성된 거예요. 자, 예. 자. 예. 역시 선생님의 솜씨가 좋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예. 무지랭이 같아. 이번에는 교육농장의 얼굴을 만날 시간입니다. 무려 부지의 절반 이상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친환경 표고버섯. 야, 이게 표고버섯. 와, 장관이구나. 어느 정도 사이즈를 따야 돼요? 종이컵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 이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야, 그 정도. 예, 흔들어서 세면. 요 정도도 한번. 좋죠. 예, 예, 맞습니다. 예, 한번 따보십시오. 작고요. 또 예. 이렇게. 예, 예, 예. 아, 이렇게. 예. 아, 요 정도도 되겠네. 예, 예, 좋습니다. 그죠? 예. 세상의 속도와 달리 느리지만은 천천히 자연대로 키워내는 친환경 표고버섯. 열심히 수확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야, 버섯을, 표고버섯을 현장에서 내가 따왔어요. 아유. 자, 이 정도면 넉넉하죠? 예, 예. 자, 이제 보세요. 아주 싱싱합니다. 야, 이거 좀 봐.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 그냥 생생한, 싱싱한 버섯입니다. 예. 표고버섯으로 쿠키 만들 거예요. 너무나 끓여주시고 응? 제가 반죽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요.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직접 수확한 표고버섯으로 반죽해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구워내는 쿠키. 전 과정을 모두 참여할 수 있어서 특히 아이들에게 반응이 최고래요. 맛도 모양도 건강한 표고버섯 쿠키 완성. 농장에 와서 좀 체험을 쿠키 체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맛을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맛이 예. 어떤지. 달지 않죠. 크게 달지도 않아요. 예, 이게 설탕을 안 넣었거든요. 안 넣고 표고버섯 분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표고 향은 납니다. 그래서 표고 향은 나는 이제 건강 쿠키죠. 어떻게 보면. 치유 농장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주변에 그 발달장애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왔었는데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춤을 췄거든요. 빠른 춤인데 아이들은 느리잖아요. 네. 느린데 진심인 춤이잖아요. 아, 진심인 춤. 제가 눈물이 글썽글썽 났었어요, 진짜. 이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치유의 힘이 있는가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대표님 심정은 아마 야. 어떻게 성취했다 그런 감을 느낄까 아니면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될 것이고 잡초 하나 뽑는 것도 사실은 노동이지만은 성스러운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도시인들은 가끔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농업과 함께하는 정원과 함께하는 한평 땅이라도 한평 공간이라도 자기들이 가꾸어 보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 저도 와서 지금 오롯이 그 꽃 보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제 마음이 초록초록 그런 어떤 기운이 예. 북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건강한 표고도 드시고요. 예, 더군다나 이 건강 표고 쿠키도 맛보고 예. 예. 더 맛있네. 그 말씀해 주시니까. 그 어떤 수식어보다 자연을 자연답게 사계절을 그려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몽글몽글 피어난 자연의 생기를 차 한 잔에도 녹이고 싶었어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이거 이 아저씨 오래된 나무 예. 같은데? 이게 통이 클수록 좀 값어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아, 이 클수록? 네, 통이 클수록. 예. 뭐 이 하자수가 뭐 한두 그루가 아닌데 뭐. 네, 그리고 여기는 우와. 저희 매장에서 제일 핫한 하귤 나무입니다. 하귤? 네. 하귤이라는 것은 되게 제주에서 많이 봤는데. 네, 제주에서만 그 정원수로 쓰는 거고 예. 여름에 나오는 귤이라고 해서 하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관상용 아니야? 관상용인데 요즘은 이제 이게 제주도의 자몽이라고 하거든요. 아, 자몽. 네, 그래서 청담 담아서 먹고 저희 매장에도 이제 이걸로 만드는 음료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식물원에서 마시는 하귤 기대감 뿜뿜. 지금 이거 빵 파티하는 거예요?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대표님이 만드시는 빵 종류 같은데. 맞습니다. 어, 이거부터 말씀해. 이게 무슨 빵이에요? 이건 비건빵인데. 비건빵? 네, 우유, 계란, 버터, 동물성이 아예 안 들어간 빵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그 돼지 감자랑 여주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빵은 잘라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뜯어서 드시면 훨씬 뜯어서? 네, 결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그래요? 예, 이게 탕종기법이라고 해서 익반죽을 해서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빵. 그래서 네, 소화가 잘 됩니다. 아, 그래요? 아주 식감이 아주 좋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거 제가 앞에 있는 게 요거는 하귤 같은데? 아,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하귤. 하귤로 저희 창을 담아서 직접 담아서 만든 이걸로 만든 겁니다. 이걸로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제주에서 먹는 걸 여기서 먹, 하만에서 먹으니까 야, 이것도 좀 색다르면서 느낌이 네. 달라요. 아, 네. 응? 여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여행 가는 기분 이런 걸 좀 느껴보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디 파란 색깔이? 이건 모히또가 들어가서. 아, 모히또. 네, 이게 약간 그 몰디브 가면 모히또 한잔 한잔은 그 대사가 있잖아요.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주도 가서 청귤 모히또를 한잔 먹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본 음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 하만에서 이렇게 이런 가게를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지역의 농산물이랑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많이 시도를 해 그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우연찮게 여기 저는 사실 건물주는 아니거든요. 예. 네. 건물주분이 여기 나무 심어 놓고 저한테 카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의를 주셔 가지고 너무 괜찮다. 제가 생각했던 것도 있다. 지역에서 청년들도 좀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참 좋으시다. 응? 생각 참 좋으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네. 뭐 안 될 게 없죠. 뭐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이야, 그런 멋진 꿈을. 이야, 이 대표님은 어떻게? 하만이 좋으세요? 하만에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광지도 많고요. 그리고 아라가야의 옛 도읍지다 보니까 아, 이 아라가야. 네. 그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만은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그야말로 청년들을 응원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 우연한 계기에 의미 있는 작업을 시작한 청년 작가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내가 재봉틀 네.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여기 네. 뭐 하는데요? 보니까 뭐 업사이클링이라고 뭐 써있대. 아, 버려지는 혼옷들을 좀 활용해서 새로운 원단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버려지는 옷을 활용해가지고 소품도 만들어보고 의류도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공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네네네. 큰 옷 하나 가져왔네. 아,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 아내 거? 네. 살짝 가졌지. 뭐 이거 가지고 뭐 하실 네. 거예요? 뭐 만든다고 그랬어. 이걸로 그러면 뭘 만들어 볼까요? 우리 목에 두르는 스카프 종류는 어떠실까요? 아, 좋아요, 스카프도. 네. 아내를 위해 난생 처음 만드는 스카프 1단계. 크기에 맞춰 잘라주고. 그다음에 네, 여기 재봉틀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런 다음에 이 원단이 그냥 일자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페달만 밟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밟아보실까요? 표정부터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재봉틀로 테두리를 정리해주면 2단계 완성! 한쪽년이 옛날에는 막아먹기 힘들지 않고 쉬리룩이 다 손바느질 하셨겠죠, 그치? 옛날에는. 네. 그동안의 역할을 잃었던 셔츠가 올여름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겠죠? 여보, 기다리세요. 버려질 뻔했던 의상을 갖다가 이렇게도 네.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네. 이렇게도 만들고 이게 저 걸려있는 네. 저 의상을 다 여기서 그 재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업사이클링 수업의 근사한 결과. 아, 이거 예쁘다. 이게
원래 제가 입던 스커트를 예. 무늬가 너무 예뻐서 그대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 진짜예요? 네 살려서 가방을 만들어서 여름에 좀 잘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 아 이거 예쁜데? 이 업사이클링 하시려고 했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옷들이 개발도상국에 가가지고 쓰레기가 되는구나 옷을 만드는데도 폐기한데도 환경오염도 그렇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구나 이런 거를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좀 알게 돼서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의류로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의류가 쓰레기라는 인식을 좀 의류도 이제 버리면 쓰레기라는 인식을 많은 분들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업사이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참 이런 수업에 동참하면 어떻겠을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성 가득한 손끝으로 불어넣는 새로운 숨 행복한 자격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봄날의 풍류를 한껏 누려볼까나. 한 발 내딛는 순간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모습에 이내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자, 이곳은 하만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면서 그리고 계절마다 풍취를 뽐내는 아주 일품인 곳이 바로 여기가 무진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진 조삼 선생이 후진 양성과 학문 정진을 위해 세운 무진정입니다. 무진정의 진가는 해가 지면은 더욱 화사하게 피어나는데요. 매년 4월 초파일마다 하만 낙화놀이가 열리기 때문이죠. 여름날 더욱 시원하게 쉬어가기 좋은 무진정.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하만에서의 첫날 밤도 분위기 있게 저물어갑니다. 다음날 하만군은 여황산 같은 높은 산도 있지만 대개 완만한 지형으로 쉬엄쉬엄 걷기 좋아요. 입곡 군립공원이나 마리산 고분군처럼 산책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로 꼽힌 곳이 이곳이에요. 자, 여기는 하만 악양 뚝방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1년에 봄, 가을로 두 차례 이 꽃단지에 어마어마한 꽃이 펴가지고 꽃대고를 이루어서 장관을 이룬답니다. 작년 한 해에 20만 명이 여길 다녀갔대, 관광객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 꽃단지를 보고 아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반월죠 그냥. 이야. 자, 오늘 11일까지 봄꽃 경관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올해 봄꽃 구경 못하신 분들은 악양 뚝방길로 가자고요. 아 좋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뭐하고 앉으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사진 찍고 계셨어요? 오. 사진 찍고 있었어요. 아 그래 여기 사세요? 이 동네 사세요? 어디? 아, 네 창원 있는데. 네 창원에. 네 진주 딸 집에 갔다 오다가 지금. 아 딸 집에 갔다 오다가 여기 자주 처음에요? 네. 자주 오세요? 아니 자주 옵니다. 터이 가지고 네. 예 기분도 좋고. 여기 뭐 봄에 가을에 무슨 꽃 축제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꽃단지에서. 봄 되면은 예, 양귀비하고 금붕이 흩하고 지금 그 저. 데이지 꽃도 지금 활짝 피가 있고. 아, 아까 그 데이지 꽃 피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뭐 계절마다 이제 와가지고 꽃 구경도 하고 일하죠. 아, 자주 오시니까 좀 좋으시겠네. 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사시니까. 네. 악양 뚝방길은 매력은 끝이 없다.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타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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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구닥. 한만에 오면 꼭 승마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온 김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체험을 한번 해봐야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죠. 어.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하만에 오면 꼭 무슨 승마 체험 한번 해보고 가라고 그래서. 네네, 잘 오셨습니다. 네네. 네. 그럼 어떻게 하기 전에 무슨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예, 예. 말 승마 체험 하기 전에는 우선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 헬멧하고 헬멧. 또 조끼 착용하고 조끼.
또 말 타실 때 그 시선을 전방주시 저 뚝방 있죠? 네. 저기 멀리 보시면은 안전하게 또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모름지기 승마 성공의 절반 이상은 기본 수칙 지키기부터 안전장비 착용 후에 이제 말과 친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말을 일단 승마하기 전에 얘한테 좀 내가 저 애교를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우선 뭘. 말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먹는 것, 그렇지. 당근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뛰는 것, 뛰는 두 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겁이 많을수록 당근을 주면 좋겠죠. 당근을. 예,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예, 당근 줄 때도 이제 말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주거나 접근하면 안 좋으니까 살짝 45도 방향에서 이제 주면은 거부감이 없겠죠. 네, 이렇게. 네. 좀, 네. 그렇죠. 자, 그렇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무서운 뭐 무섭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코. 네, 부드러운 쪽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한테는 말을 잘 태워줘야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말은 뭐 사람하고 교감하는 거 그렇죠. 그죠? 네네. 고마워. 네, 그렇죠. 좋아요. 네. 그리고 아, 저놈도 지금 뭐라고 지금 가만히 안 있으니까 저 말도 하나는 주세요. 하나 줄까요? 예예. 예. 저 세 개가 갖다는데 네, 하나만 만져주시고. 어? 네. 고마워. 아, 이따가 또 여유 있으면 또 몇 개 더 줄게. 예. 예. 당근으로 친해졌겠다. 이제 하만의 들판을 신나게 달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에 오르는 동작부터 뭐 자세가 기가 막히죠 뭐. 뭐 말 탄 지가 한 30년 됐는데 태조 왕건 올 때 그때 그때는 말을 잘 탔는데 그거 뭐 옛날 얘기고 그래도 그러면은 내가 40대 초반 때니까 저희가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은 예. 저희가 이제 보조 요원들이 다 끌어주는데 예. 한 바퀴는 오랜만에 타시니까 예. 제가 끌어주고 예. 두 바퀴째는 여기서 본인이 직접 조정해서 한번 체험할까요? 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한번 돌아보고 분위기가 어떤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악양 뚝방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시작된 승마 체험장. 악양의 풍광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승마. 무엇보다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때 만나보면 좋아요. 자, 선생님 타시는 거 보니까 또 잘 타시는데 이번에는 한번 혼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자, 자, 고마워. 예. 자, 부탁해. 자, 드라마 덕에 시작한 승마 실력이 아직 죽지 않았더라고요.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승마 체험장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예약 없이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저처럼 도전해 보시죠. 아이 고맙다 야. 야 오랜만에 말 타니까 이게 교관님 잘 아시겠죠? 네네. 이것도 매력 있으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계가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또 직접 계속 교감하면서 타니까 또 우선 기분이 좋고 또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제 속도감이 있습니다. 70km 이상 달리기 때문에 이제 속도감 때문에 한번 승마를 하신 분들은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함안군에 승마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또 있어요? 예, 궁금승마장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를 타신 다음에 저 함안 승마공원이 이제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이제 전문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습을. 네, 그렇죠. 거기서 뭐 일단 구보하고 달릴 수 있겠네. 그렇죠. 구보하고 외순까지 또 준비가 외순까지. 되고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먹을 거 줘야지. 고마워. 지금까지 악양의 풍경을 땅에서 즐겼다면 이번에는 푸른 하늘로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탁 트인 악양 들판과 화려한 꽃대골 위를 내려본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네요. 지금 앞에 보시는 저희가 체험이나 교육으로 사용하는 항공기는 1년에 한 번씩 국가기관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성 검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체험을 진행한 항공기와 그 옆에 탑승하는 교관 역시 이제 베테랑 조종사들이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엔진이 꺼지더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글라이더처럼 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만 확보된다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휴대전화로 이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악양과 남강까지 한눈에 담기 충분한 경비행기의 매력 같이 느껴보실래요? 봄날의 오늘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해줄 함안 악양 뚝방길. 가을의 꽃단지 저를 또 반겨주겠지요. 이번에는 자연을 활용한 색다른 체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아유, 몇 마리야? 이 타조 농장인 모양인데. 야, 엄청 크죠, 이뻐? 응? 힘도 좋게 생겼어. 옛날에 타조 타고 막 다니는 것도 봤는데. 야, 와, 저기, 여기도 사장님 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아니, 뭐, 양식 주고 있는 거. 뭐 아, 네. 이거 배추 아니에요? 예, 간식입니다. 간식. 간식? 네. 우리 사람도 못 먹는 간식을 야 그냥 뭐 막 그냥 타조들한테 주네. 네, 저희 체험으로 오시면은 예. 고객분들이 이제 배추를 타조 간식으로 주고 아이, 있습니다. 간식으로? 네. 그럼 저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이제 주로 이제 닭사료 아니면 이제 소사료, 옥수수, 풀 이런 것. 아, 풀도 먹고. 네, 풀도 이제 잘라 가지고 타조가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라서 줘요. 한번 줘보시겠어요? 어, 그래. 네. 야, 내가 타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잘 먹게. 잘 먹게. 자,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야. 아, 할아버지가 주니까 더 맛있어요. 냠냠. 고마워요. 조금 더 줘요. 다른 농장은 많이 가보고 체험되는데 타조 농장은 처음이에요. 네. 어, 누가 타조 농장 가자면 어, 나 거긴 아닌가. 네, 어, 젊은 시절에 아주 타겟했거든. 네. 어, 그래서 이 타조 농장이 다른 농장에 비해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특징은 이렇게 큰 동물, 대형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 국내엔 잘 없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타조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제 동물원에서 간혹 볼 수 있는데 네. 저희 농장은 타조랑 아주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습니다. 아. 이 타조들하고 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혹시 타조알 보셨나요? 봤죠, 크잖아. 네, 맞아요. 그게 단단한데. 그렇죠. 그 깨지지도 않는 거 잘. 저희 타조알에 저희가 타조알 위에 올라가 볼 거예요. 그 깨지면 어떻게? 160km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타조알 정녕 사람이 올라가도 안전하단 말입니까? 와, 크다. 네, 메론 크기만 합니다. 와, 무겁죠. 어, 오야. 아, 이렇게 단단하네. 네네네, 네? 엄청 응? 단단합니다. 근데 이걸 팔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깨지면 책임 묻죠? 아, 그럼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그래,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오, 86. 네, 이렇게 올라가도. 어, 짠, 괜찮죠? 네. 이렇게 저희는 체험 농장에 우와. 오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고 아,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아, 부모님들이. 네네네. 신사동 여러분, 배우 최주봉 타조 알 위에 올라섭니다. 원, 투, 쓰리. 하이야. 와, 와. 이 타조 알이 이렇게 단단하고 그럼. 엄청 묵직해. 몇 킬로 나가? 이것도 아, 1.4에서 1.6킬로 정도 나가. 1.6킬로. 이야. 네. 거의 계란 한 판이죠. 계란 한 판? 네. 대단하네요. 지금 저희 농장에 하나 금관계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알 안쪽에 보여드리려고. 거든요. 그거 상어지 않나? 어, 지금 오늘 깨진 거라고. 오늘 깨진 거? 오늘 나은 거를 안에 넣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졌어. 보실래요? 한 번? 아, 한번 보죠. 네네네. 타조알 껍질은 약 2mm 정도일 만큼 부스러기도 작은 자갈돌처럼 단단하다더니 드디어 와 나온다. 야, 야 진짜 산돌 안에 놀아. 아 네. 이게 알 그 요거를 어디다 뭐 어디 그릇에다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거를 다들 어떻게 먹어? 요거를 이제 그냥 바닥에 던져 주거든요. 그래서 타조들이 요거를 알을 먹을 때는 알 껍질을 더 잘 먹어요. 껍질. 알 내용물 노른자도 잘 먹는데 네. 알 껍질을 되게 잘 먹습니다. 이빨 없는 타조가 단단한 껍질을 먹다니 꽤 신기한데요. 이곳 타조 농장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진행한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왔네.
예, 저희는 와서 이렇게 타조를 만져보기도 하고 예. 여기 이제 허벅지 같은 데도 날개를 들어가지고 만지기도 하고 예. 그다음 심지어 이제 타조 등 위에 타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난 등 위에 타는 거는 네. 내가 옛날에 놀래가지고 네. 무서워서 타수는 그냥 올라갈 수는 있어요? 어 앉으면 막 달릴 거 아니야? 네. 바로 타지는 않아요. 애기들은 이렇게 안아가지고 등 위에 앉혀주는데 성인들은 제가 바닥에 앉히면은 앉아있는 타조 등 위에 올라가는 건 가능해요. 한번 올라가면 저기 달리면 안 되고? 네, 달리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일어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일어나요. 야! 아, 이거 물어. 우와. 아, 그래서 360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우, 야. 어딜 묻냐. 야, 너 물 좀 안 마. 저 때는 몰랐는데 사실 타조는 호기심이 많은 짐승이라서 무는 것을 좋아한대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 내가 먼저 인사할게. 물지 마. 근데 왜 하필 하만이야? 하만 선택한 거는 하만에서 처음에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무슨 따뜻함? 저 외지인이고 여기 연고가 전혀 없는데 그래. 저희 대산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한 어르신을 처음 뵀는데 처음 저희 딱 보고 어떤 일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귀농한다고 지금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더니 바로 이제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가도 내주시고 농사의 장단점도 설명해 주시고 한 장장 한 5시간을 같이 네, 얘기를 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좀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으셨구나. 네.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어. 네, 맞습니다. 이야, 제가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 농사라는 게 네.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하실 것 같아. 네. 응? 지금 이거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제 여기 오픈한 지는 이제 3년 차, 4년 차 됐죠. 뭐 아직은 짧지만은 또 10년을 해보셔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게 뭐 의지를 갖고 하면은 안 될 게 없습니다만 뭐 네. 앞으로 뭐 큰 뭐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다행히 올 초에 이제 저희가 제대로 정식적으로 건축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인허가가 났고요. 허가 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체험장도 짓고 저희 휴게시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지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집사람이 이렇게 아내가 언어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농장이랑 접목을 해가지고 치유농업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 거고 예. 우리 경계성 장애 있는 친구들 ADHD 아니면 이제 지적장애인데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제 농장으로 와서 농장에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농업도 같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심을 다할 때 네.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네. 오늘 또 여기 와서 그런 걸 배웠네요. 아유, 제가 무서워서 감사합니다. 못 들어갔는데 대표님이 힘이 컸어요. 잘하시던데요. 네. 앞으로 하여튼 뭐 기대하고 네. 뭐 권투를 빌어야지 뭐.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짬내면 한번 가족 돌아가면 올 기회를 마련해 한 번에 오면 한번 와야 되겠어요. 아, 꼭 들려주십시오. 예. 그때 되면은 애기 타조도 있을 거고 요리하는 체험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타조하면은 하만을 먼저 떠올리겠죠. 열심히 타조를 탔으니까 이제는 먹자. 저 카페라고 돌았는데 예. 왜 한정식이 딱 여기다 차려져 있어요? 예. 뭐 있어 내가 잘못 돌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 원래 카페죠? 아닙니다. 그럼 저는 카페식으로 이 한식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카페식으로 한식집 만들었다? 예예. 예, 아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한우 육회 물회라고. 아 육회 물회. 예예예. 예. 예. 예, 예. 일단 제가 또 몸술을 봤으니까 제가 시식 예. 좀 해야 되겠죠. 예, 예. 아삭한 채소와 담백한 한우의 절묘한 조화, 한우 육회 물회. 그리고 육국수는 아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넣어가지고 드시고 밥도 이제 예예 예, 국물에 이제 말아 드시고. 네. 예예. 예, 예. 근데 이건 또 아 유부 전골이라고 해요. 네. 이제 유부 안에다가 모든 이제 고기하고 야채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제 유부 전골. 예, 유부 전골이야. 예, 국물이 시원할 겁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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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 전골. 예. 아, 다양하게 개발하셨어요. 예. 예. 저거는 이게 이제 떡갈비. 떡갈비. 예.
야, 한 입 먹자마자 떡갈비 좀 먹어본 사람이 만든 맛. 부부가 손수 빚어가지고 이 씹는 맛이 더욱 살아있는 한우 떡갈비. 아, 더군 뭐 행복해지는 거 같네. 응? 그 도해에서 먹던 떡갈비고 또 다른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입에 가니까 녹네, 녹아. 요거는? 이건 이제 버섯 비빔밥이라고 이제 이래 섞어서 이제 이렇게 드시는 것도 뭐. 예. 이제 밑에 이제 고추장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버섯과 최고의 음식 궁합을 자랑하는 소고기가 만난 비빔밥. 무심 만듯 쓱쓱 비벼가지고 한입 크게 먹으면 설명이 필요 없지예. 막걸리 완전 꿀하고 이제 이래 섞어서 이래 만드는 이제 우리 막걸리하고 비벼. 꿀하고 섞었다. 예예예 예, 예, 예. 달큰해요. 예? 이 꿀이 예. 들어갔어요. 예예 예, 꿀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하신지 얼마나? 지금 완전 한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예예. 예. 이제 그러니까 다 아까 보니까 가족들 계시네. 예예예. 예.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어. 이제 저하고 이제 세 사람. 그다음에 이제 주일 되면 이제 아들이 알바로. 예, 대학교 이제 다니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런 거. 예, 가족들이 예. 다 또 여기, 예, 여기 예. 함께 예, 해주는군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무슨 뭐 체육과 빵도 팔고 그래 그런 것도 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럼 누가 만드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걸 만듭니다. 딸이. 예, 제거를. 야, 이 따님이 천재주가 대단하구나. 예. 응? 예. 궁금한데 만나고 싶어서. 예예예. 예, 예. 근데 얼른 이거 먹고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든든하게 밥 먹고 1년 전 의기투합한 따님의 작품 디저트 맛 좀 봐야죠. 하만의 색깔이 깃들여 있다니 기대해 볼게요. 자,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여기 카페에서 디저트를 담당하고 있는 아버지의 딸 박지윤입니다. 아, 아까 식당 안에서 아버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따님 자랑 그렇게 많이 하시대. 그래. 아, 이거 그럼 저 우리 따님께서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다 만들었어요. 손수. 네. 손으로. 네. 야, 기술 참 좋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뭐야? 아, 요게 얼려져 있는데 홍시가 요 안에 이제 크림치즈랑 호두가 들어 있거든요. 요 안에? 네. 하만을 대표하는 가을 맛 홍시로 만든 케이크. 한 입 먹자마자 아이고 왜 하루 한정 판매하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냥 녹네. 녹아. 또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저희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요거트를? 네, 견과류랑 이제 과일이랑 같이 해서 드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만드는 디저트는 눈맛까지 매주 시큰다니까요. 수제 요거트. 네. 요건 또 뭐야? 요거는 저희 시그니처 음료인데요. 아, 시그니처 음료? 네. 저희 밑에 라떼 베이스에 위에는 옥수수 크림이 올라가거든요. 역시 직접 만든 옥수수 크림이라 계속 당기네요. 아까 따님 아버님 얘기가 아버님 말씀이 모든 걸 따님한테 다 주겠대. 따님이 모든 걸 다 이거 이제 책임 맡아서 하는 거야. 네. 응? 그러니 엄마 아빠는 자문 역할만 하신대. 그만큼 그냥 믿는 거지 따님에 대해서. 네. 응?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아빠 고생 좀 더 덜어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와, 호강이란 말로 딱 끝났어. 호강. 가족이 함께 만들어 더욱 특별한 맛 하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연의 길을 내어주는 초록빛 내음을 따라가다 보면 700년 전 연꽃씨앗이 출토된 아라가야의 아라홍련이 발견된 성산산성의 하늘길을 지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그 씨앗이 피어낸 아라홍련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연꽃 테마파크. 자, 이곳은 하만에 있는 연꽃 테마파크예요. 근데 연꽃이 안 보이죠? 연꽃은 6월 중순하고 7월 초 사이에 만개한다고 합니다.
야, 참 이 길은요, 그냥 계속 걷고 싶게 만드는 하만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행 목록에서 하만 빼지 마시고 올리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상남도 하만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저 조용한 지역이라 생각했던 하만, 들여다볼수록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행복의 무게는 단 1%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지요. 제 아무리 팽팽한 무게 싸움을 벌일지라도 1%가 더해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죠. 매일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는 우리 1% 행복 저울에 무게를 올려두자고요. 꽃을 자라게 하는 봄바람을 안고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 더욱 여운이 진한 하만이었습니다. 대마기행 길, 매일 햇빛이 늘어나는 여름, 완벽하게 맞이하러 떠나볼까요?